자, 이 문제 확인을 우린 잘했잖아. 이거에 두 근이 전부 다 A 더하기 BI 꼴이래, 두 근이. 그리고 제곱의 합은 1이래요. 그러니까 뭐다? 하나가 A 더하기 BI니까 다른 하나는 A 빼기 BI다 이렇게 놓을 수 있지. 맞아요? 그래가 틀렸지만 어차피 한 근이 A 더하기 BI면 PQ가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PQ는 실수예요. 그리고 한 근이 A 더하기 BI니까 다른 근은 A 빼기 BI잖아. 그래서 얘 둘을 곱한 게 Q잖아. 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밖에 못 구했잖아. 그럼 왜 문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3스텝 이걸 줬겠죠? 내가 얘기하는데 신경 쓰라니까. 두 근이 이거 꼴이라면서. 이거 꼴이 허수만 있다고. A 더하기 BI 꼴은 복소수지. 그러니까 이 꼴이 두 근이 모두 이 꼴이다 해서 얘가 B가 0이 아닐 때는 이게 맞아요. 허근이니까. 그런데 B가 0될 때도 있지 않냐고. 즉 근이 뭐일 수 있어? 실수일 수도 있잖아. 맞나? 그러면 B가 0이면 두 근은 뭐야? 다 실수라고. 두 근이 모두 실수라고. 그러면 B가 0이니까 A제곱은 얼만데? 1이니까 A는 풀마 1이잖아. 그래, 두 근이 뭐야? 하나가 1 더하기 0i. 다른 하나가 뭐야? 마이너스 1 더하기 0i 꼴이라고. 그러니까 두 근이 1과 마이너스니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Q잖아. 1Q가 1과 마이너스 1이. 그러니까 자꾸 A 더하기 BI 꼴이다. 아이고, 재수구나. 이래 하지 말라고요. 문자가 나오면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.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누구나 다 이거 보는 순간 A 빼기 BI를 생각 할 거라고. 안 하는 친구는 이제 수학이 조금 힘든 사람이고. 그런데도 틀리게 문제를 내잖아. 오케이.